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VCB 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VCB 렉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모듈러 신디사이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다채로운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모듈러 신스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톤을 만드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습하는 입장에서 개별 모듈들을 다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기에는 비용의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VCB 렉 같은 경우는 요거를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냈기 때문에요. 굉장히 다채로운 모듈들을 결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지를 미리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결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창적인 패칭을 통해서 먼저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듈러 신스의 각각의 모듈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창적인 모듈들을 구매를 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사운드를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EDM 프로듀서로서 굉장히 유명한 데드마우스가 자신의 작업실에 모듈러 신스를 이렇게 쌓아두고 독특한 사운드들을 만드는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 보이는 이렇게 여러가지 케이블, 패칭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통해서 여러가지 전압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톤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볼테지를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지금처럼 아르페지터의 사운드를 구현을 해낸다든지 아니면 독창적인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드럼 사운드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사운드, 여러가지 신스 사운드 등을 제너레이팅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적인 패칭을 통해서 퍼포먼스로도 이어지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MBC 아카데미의 리즌 강좌라든지 아투리아 강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VCB 렉 같은 경우는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있게 되겠습니다. 무료 버전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학습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료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서드파티에서 제작된 여러가지 또 모듈들을 구매를 해서, 혹은 무료도 많습니다. 구매를 해서 나만의 사운드를 확장을 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CB 렉을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 모듈러 신디사이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패칭 테크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패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운드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채로운 모듈들의 성향과, 그 다음에 다채로운 신디사이저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연성 음악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VCB 렉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무료 버전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굉장히 큰 커뮤니티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정보들을 공유를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맥이라든지 윈도우, 리눅스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프로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VST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 강좌에서는 VCB 렉을 통해서 모듈러 신디사이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패칭 테크닉을 통해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VCB 렉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